여기는 일단 화장실에 창문이 있구만. 엘리베이터 있고 CCTV 있고 1층에 무인 택배함 있고 건물 뭐 보다시피 지은지는 얼마 안 되고 창문 열었을 때 화나고.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었어요 예전에 요 다른 호수를. 그때까지는 500에 45만원의 관리비 따로였어요. 근데 지금 이 호수만 그렇게 줄 건지 모르겠지만 500에 40에 관리비 따로 이렇게 5만원 다운해서 주신다고 하니까요. 사실 천에 500에 45면 조금 크기가 작아요. 500에 45짜리 치고. 근데 위치 좋고 엘리베이터 있고 CCTV 있고 해서 뭐 나쁜 건 아니지만 크기로선 좀 작은데 500에 40짜리랑 비교하면 아주 좋죠. 그리고 여기 한쪽이 신발장. 여기는 이제 옷 걸 수 있는데 옷장, 신발장 여기 하나, 옷장 반, 옷장 하나. 그리고 이거 책상은 못 빼는 빌트인 수납장. 이쪽이 이제 따로 싱크대랑 세탁기랑 있는. 요 호수만 그렇게 줄 건지 앞으로 이렇게 줄 건지는 모르겠지만 TV까지 옵션이에요. TV랑 뭐 옵션은 풀옵션이고 앞으로 다른 호수도 이렇게 주면은 땡큐고 아무튼 천에 40이나 뭐 관리비 따로 하고. 일단은 괜찮아요. 여기 에어컨에서 저기까지가 2m 90이고 요 벽에서 요 벽까지가 2m 70. 그래서 천에 500에 40짜리 중에서는 아마 A급 되지 않을까. 넓이로서 A급이 아니고 깔끔한 거랑 위치랑 이런 거 다 했을 때 넓이도 뭐 이 정도면 괜찮고 길이도 괜찮고. 재생목록 누르시면 가격대별로 방 다 정렬 해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시세 참고하시면 되구요.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 저랑 대표님이랑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제걸 보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기까지.